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.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. 먼저 기열보는 인천 지역 카지노의 대형화로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상되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적 낙수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. 경인일보는 인천문화재단이 시 산하조직으로 편입된 이래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역사문화센터의 독립 여부가 21일 판가름 난다고 전했습니다. 인천일보는 인천에서 싱크홀로 불리는 땅 꺼짐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. 중부일보는 홍수 방지를 위한 인천 지역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.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. 인천에서 싱크홀로 불리는 땅 꺼짐 현상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. 땜질식 수도관 관리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땅 및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.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모두 73건으로 2015년 7건, 2016년 19건, 2017년 2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 중구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. 다음은 중부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. 홍수 방지를 위한 인천 지역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집중호우 때 물을 가둬둔 유수지는 퇴적으로 인해 실제 저수 용량이 70에서 80%대에 불과하고 펌프장도 절반밖에 설치돼 있지 않을 뿐더러 용량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인천 지역 유수지는 모두 18곳으로 이 중 9곳은 펌프장이 설치돼 있지 않고 하객 저수지는 실제 저수 비율 72.1%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.